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일반 주거지역 일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행은 보통 늦은 밤 시간대 집중해서 일어나는데요. 개인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시카고 미시간 에비뉴 매그니피센트 마일 인근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인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2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31번째 독립기념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미 달러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의 재부상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 선호 입장 강화 우려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KBC 뉴스 93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일반 주거지역 일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스사이드 경찰은 지난 주말부터 시카고 노스웨스트사이드 일대의 여러 지역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도 사건은 지난 20일인 토요일 밤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와 11시 모두 4건의 강도 사건이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해서 발생했는데 경찰은 이들 사건 모두 동일한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밤 10시 12분경 노스 캠벨 에비뉴 2800블록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장 강도들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길을 걷고 있는 행인을 발견하고는 권총으로 무장한 일당 두세 명이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서 휴대폰과 지갑, 현금 등을 훔쳐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3분 뒤 웨스트 그레이스 스트릿 2900블록에서 두 번째 강도 행각을 벌였고 10시 40분경 노스 킴볼 에비뉴 5000블록 또 밤 11시경에는 웨스트 와반시아 에비뉴 1900블록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고작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모두 4건의 무장강도 범죄를 저지르고는 도주한 겁니다. 이 범죄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방비 상태의 행인 2명을 무장강도 3명이 총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강도들은 이들의 소지품을 훔쳐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30초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 월요일, 이번에는 노스센터와 레이크뷰 일대에서 동일범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무장 강도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월요일 오후 10시 50분 웨스트 웨이브랜드 1600블록에서 20대 남성이 두 명이 길을 걷던 중 짙은 색상의 승용차가 접근했고 역시 권총으로 무장한 3명의 강도가 내려서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소지품을 갈취한 용의자들은 곧바로 다시 차에 올라서 도주했고 30분이 채 남짓한 시간 이번에는 노스 데이먼 3100블록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쳤습니다. 노스사이드 경찰은 무장 강도 일당들이 16세에서부터 20세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고 짙게 썬팅된 흰색 색상의 승용차와 어두운 색상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나 레이큐브 지역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 노스웨스트 사이드 일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무장 강도 사건으로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무장 강도들은 보통 10시를 넘긴 늦은 시각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혼자나 둘이 걷고 있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밤 늦은 시간에는 외출을 삼가고 또 개인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시카고 미시간 에비뉴 매그니피센트 마일 인근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요일 저녁 7시 45분경
600블럭 노스 미시간 에비뉴에서 발생했다고 전하며 36세 남성으로 밝혀진 피해자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 발생 전 한 목격자는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 큰 언쟁이 오갔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도주해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FBI가 어제 오후 1시 한란 에비뉴에 있는 마켓 은행에서 강도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용의자는 검은색 야구모자, 회색 복면, 그리고 정면에 라이브 유나이티드가 적힌 회색 셔츠를 입었으며 오른손에는 붕대를 두른 흑인 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범죄를 벌일 당시에 무기를 꺼내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메모를 적어 보여줬다며 이번 은행 강도 사건에서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주변에 의심되는 인물이 있다면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모기지 분석회사인 블랙라이트는 24일인 오늘 지난달 미국의 주택가격이 6월보다 0.77%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첫 월간 집값 하락으로 0.77%의 하락폭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여 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기록으로는 지난 1991년 이후 두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최근 31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었던 2010년을 제외하면 올해만큼 7월 집값이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앤디 월든 블랙라이트 부사장은 7월 데이터는 주택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라면서 주택시장이 중립적인 계절로 넘어가고 있어 앞으로 추가 가격 조정이 곧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미국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는 여름에 이사를 많이 하고 8월 이후로는 이사 수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배. 저게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바로이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신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 천둥성을 찾아가 이걸 왜 찾을까요? 심상치가 않네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내 걸 뺏길 수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죄수 번호 197A. 설계자? 목적이 뭐지? 이게 터지면 지금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들 하시길. 신검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간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품. 하! 사람은 내가 마시. 니냐 말하면 후원자와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맡도록 하지. 올 추석에는 정관장으로 회복하세요. 정관장 한가위 이벤트 1. 믹스 앤 매치 촌녹 3종 에브리타임 자녀용 5종 1개, 2개, 3개 구입 시 최대 15% 할인 2. 인기 제품 활기력 특별 할인 $29.99 3. 기타 제품 250불 이상 구입 시 홍삼원 골드 증정 시카고 정관장에서 만나보세요. 한가위 이벤트는 오는 9월 18일까지입니다. 정관장 8479670303.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 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마 치킨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 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소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친절한 이웃처럼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브로커 벼된 원어 공인중개사 임종렬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건물 상가 사업차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팅과 매물을 보유하고 집 구매에서 클로징과 부동산 관리까지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 안전한 환경, 상담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임종렬을 만나시면 집 사시는 게, 파시는 게 걱정인 분들께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임종렬을 찾아주십시오. 문의전화 847-208-2340 847-208-2340. Almost 그룹은 이름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만 추구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오피스는 윌링과 네이퍼빌에 위치하며 시카고 전 지역에 주택, 상업용 건물, 사업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부동산 그룹은 최상의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 지식,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Almost. 고객의 신뢰와 추천을 받는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할 앞모스트 부동산입니다. 다운타운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일리노이 카펫 카텐. 다양한 색상과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하드우드 플로어, 카펫, 럭, 카텐, 블라인드, 쉐이드, 타일 등 35년 전통과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실한 워런티, 2만 스퀘어피트의 카펫과 최다 스탁 보유, 1000개 디자인의 에어리얼 럭, 그리고 최저가 보장 www.illinoiscarpetdrapery.com을 방문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지금껏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늘 걱정이 많으신 당신을 가슴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당신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공간이 있는 나일스 요양원에는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중서부에서 가장 큰 한국부를 운영하는 나일스 요양원 한국부 담당 조현숙이 모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된 24일인 오늘 독립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푸틴의 브레인으로 불린 극우 사상가 두긴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수도 키이우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우크라이나는 최후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아 방송연설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전쟁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든 동부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현지 우크라이나인과 각국 시민들이 모여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집회가 오늘 하루 동안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인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2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31번째 독립기념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수천 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하고 수백만이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독립기념일이 씁쓸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적 지원은 모두 106억 달러에 달하며 이번 발표는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대공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 소형 무인기 요격 체계와 포병 시스템을 포함한 다수의 무기, 레이더 등 장기적으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달러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의 재부상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선호 입장 강화 우려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가 지난 23일 기준 108.9로 상승해 지난 7월 기록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인 109.29에 육박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다시 대두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달 말부터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영향과 더불어서 유럽을 덮친 폭염이 이미 에너지 공급에 부담을 주고 있고 올겨울 가스 공급 중단으로 기업 활동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One of the famous K-pop group Seventeen had announced their concert tour in America. It's their first tour in over 2 years. ABBJ is telling you the detail. To celebrate their album, Face the Sun, Seventeen had announced their Be the Sun tour, which is their first tour in over 2 years. They will be having 12 stops across North America, and more tour dates are to be added soon. Their tour kicked off with a 2-day concert in Seoul and has been going on for almost 2 months. Now it is Chicago's turn. Seventeen will be having their concert in Chicago on August 25th at 7:30 p.m. inside the United Center. Face the Sun is their fourth studio album and was released in May of 2022. Their album has 9 tracks. Their lead single was Hot, which has caught the attention of many fans. Let's take a listen to their lead single, Hot. Can't see your heart.
Our boys never disappoint, and we all know that they are going to give us an amazing show. Get your tickets fast. We all know their concert will be selling out super soon. KBC News, Amy Vijay. 제공 3일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25일 목요일 종일 흐리겠고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8도가 예상됩니다. 26일 금요일 종일 흐리지만 쾌적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 65도가 예상됩니다. 27일 토요일 약간 흐리고 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6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8월 24일 KBC 뉴스 930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마 치킨 등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소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 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궤. 저게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바로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신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 천둥성을 찾아가 이걸 왜 찾을까요? 심상치가 않네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내 걸 뺏길 수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죄수 번호 197A. 설계자? 목적이 뭐지? 이게 터지면 지금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들 하시길. 신검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나도 좋은 거야?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나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품. 하! 저놈은 내가 마시. 니나 말하면 후원자와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올 추석에는 정관장으로 회복하세요. 정관장 한가위 이벤트 1. 믹스 앤 매치 촌녹 3종 에브리타임 잔여용 5종 1개, 2개, 3개 구입 시 최대 15% 할인 2. 인기 제품 활기력 특별 할인 $29.99 3. 기타 제품 250불 이상 구입 시 홍삼원 골드 증정 시카고 정관장에서 만나보세요. 한가위 이벤트는 오는 9월 18일까지입니다. 정관장 847-967-0303.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 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얼머스트 그룹은 이름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만 추구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오피스는 윌링과 네이퍼빌에 위치하며 시카고 전 지역에 주택, 상업용 건물, 사업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얼머스트 부동산 그룹은 최상의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 지식,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얼머스트. 고객의 신뢰와 추천을 받는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할 얼머스트 부동산입니다. 다운타운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일리노이 카펫 카텐. 다양한 색상과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하드우드 플로어, 카펫, 럭, 카텐, 블라인드, 쉐이드, 타일 등 35년 전통과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실한 워런티, 2만 스퀘어피트의 카펫과 최다 스탁 보유, 1000개 디자인의 에어리어 럭, 그리고 최저가 보장. www.illinoiscarpetdrapery.com을 방문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지금껏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늘 걱정이 많으신 당신을 가슴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당신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공간이 있는 나이스 요양원에는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중서부에서 가장 큰 한국부를 운영하는 나이스 요양원, 한국부 담당 조현수. 안녕하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친절한 이웃처럼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브로커 벼덴워너 공인중개사 임종렬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건물, 상가, 사업차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팅과 매물을 보유하고 집 구매에서 크로징과 부동산 관리까지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 안전한 환경, 상담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임종렬을 만나시면 집 사시는 게, 파시는 게 걱정인 분들께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임종렬을 찾아주십시오. 문의전화 847-208-2340 847-208-2340.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궤. 저게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바로 기다. 다른 지원대로 간다. 신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 천둥성을 찾아가 이걸 왜 찾을까요? 심상치가 않네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내 걸 뺏길 수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죄수번호 197A. 설계자?
저기 뭐지? 이게 터지면 지금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들 하시게. 신검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같이 들어올까?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간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품. 하! 전함은 내가 마시오. 니나 말하는 후원자와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맡도록 하지.